물어본다, 성시고. 예. 그래, 임마. 우린 어차피 평생 얼굴 보면서 살게 돼 있어. 받아. 마셔.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마시는 건데. 따라. 내일 모레면 연수원 졸업인데 진로는 정했어? 예. 재판 연구원 신청했습니다. 그거 되겠나? 판사 되는 지름길이라고 경쟁률 엄청나던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그 자리에.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자꾸 법원 문은 두드려? 판사에 대한 오망 뭐 그딴 거 있어? 아닙니다. 한소 판사 연락은 하고? 안 합니다. 왜? 싸웠어? 예? 아휴. 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나? 검사님. 미치겠다. 얘 또 발끈한 거 봐라. 네가 그러면 더 이상해. 이 바닥 좁다. 처신 잘해라. 실력만큼 중요한 게 평판이야. 뭐 추천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줄게. 홍정수 검사님, 오늘을 비롯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그간의 행태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처신 똑바로 하십시오. 이 자식이 신문방송 몇 번 타고 스타 대접 받더니 정신 못 차려? 검사가 쪽팔리게 사법연수원생한테 고소나 당하고 지금 그런 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래서 의도치 않은 실수라도 할까 봐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한 결과가 고소장이냐? 송시보라고 기억하십니까?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징계위 회부해달라고 징징거리다가 녹음한 거 들어보자고 했더니 말 바꾸네요. 이 뭐야? 또 그 쓰레기야? 예. 아이고 미친 씨. 너 진짜 아무것도 없어? 상검사 얘기해봐. 고소인 조사 마쳤습니다. 증거도 없고 확실한 증인이 있다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걔는 왜 그러는데? 그 묘하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아서 어떻게? 피고소인 조사 중에 무고죄 인지했습니다. 일단 송소원이 구인하고 기소할 예정입니다. 구인까지 한다고? 그런 애들은 제대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검사를 상대로 그런 짓 했으면 다시는 법 쪽에 발도 못 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음 안 나게 잘해. 요즘은 여자는 다 무섭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상윤입니다. 저 송소원 씨 맞죠? 예, 무슨 일이시죠? 홍정수 검사 성희롱 혐의로 고소하셨죠? 예.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무고죄가 인지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검찰청까지 임의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저 무고죄 혐의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가시죠. 잠시만요. 제가 갈게요. 그냥 가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왜 그랬어? 뭐가요? 홍 검사한테 합의금 뜯어내려고 그런 거야? 소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장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잖아! 사실 규명을 위해 뭘 하셨는데요? 조사를 했지. 지금도 할 거고. 들어오세요. 검사님,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조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성추행 건은 조사 결과 무혐의 받았어. 현재 홍정수 검사는 무고죄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야. 착각하지 말고 앉아. 대질 질문할 거니까. 앉아. 대질 신문 거부했다고 조서에 그대로 써줘? 밤늦게 모셔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부장검사에게 징계를 청원한 적 있죠? 있습니다. 그땐 왜 갑자기 처벌 요청 취소하고 사과를 했죠? 그날 홍정수 검사는 업무가 끝난 후 저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압적으로 술을 권하고 형정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검사 임용 가부가 결정된다며 압박하다가 추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롱은? 너 나랑 자러 갈래? 그 상황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녹음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서 일찍 자고. 요즘 우리도 함부로 술 권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다. 하지만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고 그 녹음을 증거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철회하게 됐습니다. 너한테 유리한 건 녹음이 안 됐고 불리한 것만 녹음이 됐다고? 이거 아주 상습범이네. 벌써 두 번째잖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홍 검사님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저한테 계속 그러는 이유가 뭔지. 옛날 얘기하니까 이제 좀 알겠다. 얘 15시절에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잡일만 시켰거든. 평정표도 최하 점수 줬고. 그 일로 앙심을 품은 거네.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검사 10으로 일할 때 지도검사가 점수를 낮게 주자 복수할 생각에 성추행 혐의로 무고했다. 그거네. 인정해? 인정 못합니다. 그럼 법정 가서 다퉈야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얘 재판연구원 합격하겠냐만 만약 한다고 해도 기소되면 법원에서 쫓겨나. 앞날이 불쌍하니 딱 다섯 글자만 얘기하면 선처를 할지 말지 생각은 해볼게. 다섯 글자가 뭡니까? 살, 려, 주, 세, 요. 사과하면 선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드려. 사법연수원까지 졸업하고 백수될래?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된 것만으로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앞날 걱정하는 척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대한민국 검사한테 도전장 내는 거야? 도전장은 챔피언에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이사회의 챔피언입니까? 너 진짜 앞뒤 없구나. 뭐 믿고 그래? 법녀. 분명히 제 허벅지 만지고 제가 공격하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못 보셨다뇨. 못 봤다고 안 했어요. 그럼 보신 거죠? 분명히 말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 봤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못 봤다는 말씀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장님. 같은 여자로서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몰라요. 안 봐서 모를 수도 있고 봤는데 그게 성희롱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보신 거죠? 남자친구 있어요? 괜찮은 남자 하나 있는데 사업하는 친구 만나볼래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사장님. 언니로서 충고 한마디 할까요? 어떤 일에도 인생같이 무거운 거 걸지 마요. 그럼 더 인생이 무거워져. 검사 시부 시절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징계 건의한 적 있죠? 있습니다. 징계 건의를 받은 부장검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시의 녹음 기록이 있는지 물어봤죠? 예. 녹음을 재생하러 가자 피고인은 돌연 징계 건의를 철회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죠. 예. 그 녹음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하세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을 때는 주장을 철회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는 집요하게 성추행을 주장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에 임용된 법조인으로서 법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은 악질적인 행위에 엄벌로 대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 주십시오. 피고인, 취하 진술하세요. 제가 아는 누군가가 법을 가지고 논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법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 역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설 것 같은 이 자리에 서서야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일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믿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미 알겠지만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있어 변론 제기하는 거예요. 증인신문에 특별한 내용 없으면 오후에 선고할 겁니다. 우선 접수된 탄원서에 대해 피해자에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예. 서울지법 형사단독부 한수호 판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있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시되기 직전 회실 앞에서 한수호 판사와 함께 있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송시부, 더 예뻐졌다? 살 좀 올랐네? 보기 좋다.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살이 올랐다, 여자가 마르면 매력이 없다, 섹시하다 등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만한 말을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탄원서 한수호 판사 직접 쓴 거예요. 전직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가요? 사실이 없는 건가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해봐요. 오래전 일도 아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지. 지금 나왔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죠? 제가 화폐 훼손죄로 조사받을 때 담당했던 검사 15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검사 15 때도 담당 지도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직접 목격을 했나요? 예.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가 1차 조사를 하고 담당 검사로 보이는 사람이 조사실로 왔습니다. 주범이 진옥태라고 아주 악질이야. 기 죽이고 시작해. 끝나고 축하도 사줄게. 그 장면을 확실하게 봤나요? 예. 그 15가 누구인지 지목해 주세요.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예, 손을 들어 확실히 지목해 주시겠습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삿대질을 합니까? 아, 예.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맞죠?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 검사로 보였던 사람은 누구인지 지목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저 인간이요. 이 있습니다. 증인이 다섯 가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습 범죄자입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를 음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적격합니다. 기각합니다. 자들 앉아요. 검찰청, 한수호 전 판사가 접수한 탄원서 내용으로 한수호 전 판사와 홍종수 검사 양측 대질심을 할 거예요. 탄원서는 법정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재판 마칩니다. 오후 4시 선고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피고인 송수원.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증인의 증언을 비춰볼 때 실제로 피고인이 수치스러움을 느낄 만한 행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모함할 의도로 고소했다고 볼 어떤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고소가 없는 사실을 지어낸 악의적 고소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 선고 마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